자, 오늘 신제품 나왔습니다. 프로시험 만년필. 알루미늄으로 된 만년필에 마끼를 입혔어요. 한정으로 발매했고요. 자, 보시면 우와, 일본에서 하기 날아옵니다. 그냥 막 국뽕이 올라와요. 아니, 국뽕이 아니지. 일뽕이지. 일뽕이 올라오는 만년필입니다. 보시면 이게 와, 얘네들 일본에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할 정도로 마끼에로 이 학을 9마리 표현했네요. 9마리. 자, 그리고 이거는 강에서 놀고 있는 비단 잉어. 잉어의 모습이 이렇게 돌리면 3마리 들어있어요. 일단은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발매했고요. 매트 블랙 재질로 나온 블랙은 어두운,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학이 달을 보면서 날아가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단 잉어인데 그 금빛 있는 연못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일단은 지주 케이스 들어있고요. 보증서 들어있습니다. 보증서 꼭 보관하시고요. 보증서는 국내에 플래티넘 AS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보관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유두리가 없어가지고 그 보증서 없이 그냥 구매 이력이 있으니까 AS 해줘야 해도 잘 안 해줘요. 저도 안 해줘요. 보증서 보내야지. 그리고 야박하게 카트리지 하나를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컨버터가 별매지만 저는 여기다가 컨버터를 하나씩 꼽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미 하나 꼽아드렸어요. 그쵸? 권장 컨버터를 꼽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병잉크를 여러가지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마끼에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만년필이긴 하지만 얘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래티넘 하면 대표적인 게 가성비예요. 프레피 만년필도 가성비로 좋은 만년필이지만 더 저렴한 만년필들도 많아요. 하지만 프레피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써보면 아시잖아요. 프레피 만년필을. 근데 그 프레피 만년필은 부드럽기만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세일러 21K하고 비교할 정도로 나는 플래티넘 만년필 너무 좋은데 하는 분들은 프로시험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프레피 만년필을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이 프로시험 만년필을 구매하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건 플래티넘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들어라고 나오는 만년필이 프로시험입니다. 얘네들이 이 캡에다가 슬림앤씨를 넣기 때문에 알루미늄 만년필임에도 불구하고 캡을 잉크를 충전하고 나서 캡을 닫아 놓으면 잉크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1년 후에 꺼내서 써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밀폐가 되기 때문에 이 슬림앤씨이 들어있는 게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이 이 우리가 흔히 펜촉을 딱 그 병잉크에 담가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잉크가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큰 잉크 안에 촉까지 다 담가져야 돼요. 그리프까지 담가져야 잉크를 컨버터를 돌렸을 때 잉크가 빨아 올라옵니다. 센츄리 특히나 이거 구매하시고 나서 센츄리 만년필 구매했는데 사장님 잉크가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립부까지 잠겨야 돼요. 근데 프로시어는 앞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잉크가 조금 소량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돌리면 여기서 빨아들여져요. 그래서 잉크 충전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게 얘는 살짝만 담궈도 빨아 올라오기 때문에 프로시언에 적응이 되면 나머지 만년필 충전할 때는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프까지 담가야 되는 걸. 일단 그 정도로 그게 장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막기에도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정판으로 해서 요 학을 9마리나 박아놨네요. 자, 그래서 이 만년필은 장점이 너무 많은 만년필인데 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는 이 펜촉이 바로 프로시언의 무코팅 촉입니다. 딱 보시면 비춰보시면 막 스크래치도 많아요. 왜냐면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프레피 만년필은 부드럽지만 프로시어는 강성입니다. 펜촉은 큰데 철판은 얇고 쓰다 보면 그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손이 조금 피로해져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재미는 있어요. 글 쓰는 재미가 있고 눌러 쓰는 느낌으로 많이 쓰게 되는 만년필이 프로시어입니다. 하지만 저항감이 너무 심하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재미는 있지만 피곤한 만년필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F촉보다는 M촉이 오히려 저항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장시간 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는 부드러움을 좀 더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M촉. 그리고 나는 이 저항감을 느끼는 게 좋기 때문에 사각거림을 즐기고 싶어서 F촉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쓰세요. F촉도 새필이고요. M촉도 독일 펜촉에 비해서 얇기 때문에 그것도 새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재밌는 만년필이에요. 그냥 나는 쉬운 만년필, 나는 쉽게 굴복하는 만년필이 아니야 할 정도로
길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만년필이 프로시언입니다. 근데 길들이고 나면 너무 재밌는 만년필이고, 그리고 내구성이 너무 강해요. 저는 이걸 만년필을 통돌이 넣고 모르고 돌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허겁지겁 꺼내고 찾아보니까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내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알루미늄 만년필이라 떨어뜨려도 뭐 스크래치도 잘 안 나요. 전 이게 도금이 막 벗겨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바디가. 근데 프로시언 바디 벗겨진 분들은 아마 인터넷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디 벽돌이나 막 모진데 갈지 않는 이상은 코팅이 잘 안 벗겨지는 게 프로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막 만년필 프로시언 아무데나 쳐박았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꺼내서 쓸 거예요. 왜냐면 잉크를 넣어놨기 때문에 1년은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시언 만년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펜로그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만년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드러운 만년필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일러의 14K, 18K 아니면 센츄리 만년필 구매하시면 돼요. 플래티넘 만년필들 중에 기본적으로 센츄리 만년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걸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센츄리를 먼저 사세요. 왜냐면 플래티넘을 많이 아는 분들이 아마 이 가치를 더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만년필, 아주 그냥 이 막기에를 보면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 잉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막기에 때문에 구매하는 한정판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길들이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